모든 동물은 평등하다. 그러나 어떤 동물들은 다른 동물들보다 더 평등하다. 책 읽는 다락방의 제입니다. 이 오늘 소개해 드릴 책은 우리에게 널리 알려진 책 1984의 저자인 조지 오웰의 소설 동물 농장입니다. 작가인 조지 오웰은 1903년 영국인 하급 관리의 자녀로 인도 벵골에서 태어났습니다. 부친 퇴직 후에 영국으로 돌아와 명문 이튼 학교에서 교육을 받고 인도 제국 경찰관으로 미얀마에 가 있는 동안 영국 시민 통치에 회의를 갖게 됩니다. 그는 경찰직을 그만둔 후 영국과 프랑스를 전전하며 작가의 길을 걷기 시작했습니다. 전체주의를 혐오한 오웰은 1945년에 소련 공산사회를 풍자한 동물농장을 출판하면서 당시 대단한 반향을 불러일으켰다고 합니다. 그는 결핵으로 1950년에 런던에서 사망했습니다. 20세기 최고의 정치 풍자소설이라고 불리는 이 동물농장은 당시의 소련 공산 사회를 풍자한 우화 형식의 소설인데요. 제목에서 알수 있는 것처럼 소설의 주인공들은 동물들입니다. 가혹한 착취에서 벗어나 평등하고 이상적인 공동체를 만들고 싶다는 동물들의 의지를 선동 급기야 농장주를 쫓아내고 그중 주도권을 잡는 세력이 나타나고 권력 다툼이 일어나고 그를 위해 다시 인간들과 협상하는 과정 등 자기들이 증오한 인간들과 결국 똑같은 방법으로 권력을 쥐고 억압하고 부정부패를 일삼고 결국 예전보다 더 못한 환경에 처하게 되고 맙니다. 이 소설은 정치적 무지가 얼마나 무서운가를 간접적으로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화나 동화라고 하기엔 그 당시 소련의 상황과 너무 많이 닮아있고, 일반 풍자소설이라 하기엔 인간의 다양한 속성을 동물들의 캐릭터로 너무 절묘하게 표현해내고 있습니다. 이책 자체로도 상당히 재미있기도 하지만, 현대 세계사에 밝으신 분들은 책을 읽으면서 어떤 동물을 누구에 비유했는지 생각하면서 읽으면, 더더욱 재미있게 보실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책은 총 10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내용의 전개가 순차적으로 구성되어 있는 관계로 오늘은 1장과 2장을 읽어 드리겠습니다. 제1장 매너 농장의 존스 씨는 밤이 깊어지자 닭장의 열쇠를 채우기는 했지만 술에 너무 취한 나머지 문을 닫는 것을 잊어버리고 말았다. 이리저리 휘청거리는 둥그런 등불 빛을 앞세우고 뜰을 가로질러간 그는 뒷문에다 정화를 휙 차버리고 주방으로 들어가 술통에서 맥주 한 잔을 따라 마지막으로 들이키고 난 후에야 존스 부인이 한참 코를 골며 고라 떨어져 있는 침대 위로 기어올라갔다. 침실에 불이 꺼지자 곧 농장의 모든 축사들이 부산해지면서 술렁거리기 시작했다. 미들 화이트 상을 받은 늙은 수퇴지 메이저가 전날 밤 이상한 꿈을 꾸었는데 다른 동물들에게 그꿈 이야기를 들려주고 싶어 한다는 이야기가 낮 동안 나돌았기 때문이다. 존스 씨가 잠자리 들면 곧바로 큰 헛간에 모두 모이자고 이미 의견을 모았던 터였다. 메이저 영감은 농장에서 명망이 무척 높았기 때문에 모두들 한 시간쯤 잠을 덜 자더라도 그가 하려는 이야기를 들어보려고 마음 먹고 있었다. 큰 헛간에 한쪽 끝 연단처럼 불쑥 솟아있는 곳에서 메이저는 지프로 만든 자리에 편안히 자리를 잡고 있었고 그의 머리 위로 등 하나가 대들보에 매달려 늘어뜨려져 있었다. 그는 1 2 살로 최근에 제법 살이 찌긴 했지만 여전히 위풍당당한 모습의 돼지였고 한 번도 자른 적 없는 송곳니가 길게 드러나 있기는 하지만 현명하고 인자한 외모를 지니고 있었다. 곧 다른 동물들이 도착해서는 제각기 편한 곳에 자리를 잡기 시작했다. 가장 먼저 온 블루벨, 제시 그리고 핀처라는 이름의 세 마리의 개와 이어서 들어온 돼지 몇 마리가 연단 바로 앞에 깔린 집 위에 자리를 잡았다. 암탉들은 창문 턱에 앉아 회를 쳐댔고 비둘기들은. 석갈의 위로 나라가 앉았으며 양과 암소들은 돼지들 뒤에 엎드려 되새김질을 하기 시작했다. 집마차를 끄는 복서와 클로버는 나란히 들어오더니 혹시라도 집 속에 덩치 작은 동물이 있을까봐 매우 조심스럽게 털이 수북한 넓적한 발굽을 내려놓으며 자리를 잡았다. 클로버는 중년기에 다다른 퉁퉁한 앞말로 네 번째 새끼를 낳은 후로는 그 전의 모습을 되찾지 못하고 있었다. 복서는 덩치가 엄청나게 컸는데 키가 1 8 뼘이나 되고 보통 말두 마리를 합한 만큼 힘이 세었다. 콧등 위에 흰 줄무늬 때문에 그는 어딘지 조금 어수룩해 보였으며 사실 뛰어난 품종은 아니었지만 묻어난 성격과 일할 때 엄청난 힘 덕분에 널리 존경을 받고 있었다. 말들을 뒤따라 흰 염소 뮤리엘과 당나귀 벤자민이 들어왔다. 농장에서 나이가 가장 많은 벤자민은 성질 또한 아주 고약했다. 그는 거의 말이 없었지만 어쩌다 입을 열더라도 대개는 비꼬는 말투였는데 하나님은 자신에게 파리를 쫓으라고 꼬리를 주셨지만 애당초 꼬리도 없고 파리도 없었으면 더 좋았을 텐데 라는 식으로 짓거려 대곤 했다. 농장의 동물들 중 유독 그만이 웃음을 보이지 않았다. 왜 웃지 않느냐고 물으면 웃을 거리가 없다고만 했다. 그런 벤자민도 대놓고 내색하지는 않았지만 복서에게는 마음을 주고 있었다. 그 둘은 일이 없는 날이면 대개 과수원 너머에 있는 아담한 방목장에서 함께 나란히 풀을 뜯었는데 그럴 때도 서로 말은 없었다. 복서와 클로버가 막 자리를 잡자 어미를 여인 새끼 오리 한 때가 헛간으로 몰려들어와서는 가냘프게 꾀꾀거리면서 밟히지 않을 만한 곳을 찾아 우왕좌왕했다. 클로버가 긴 앞다리를 내밀어 둥그렇게 울타리를 만들어주자 새끼 오리들은 그 안으로 몰려들어와 이내 잠이 들어버렸다. 이윽고 존스씨의 마차를 끄는 멍청하지만 예쁘장한 흰 앞말 몰리가 설탕 한 덩어리를 입에 물고서 뽐내는 듯한 걸음걸이로 들어왔다. 몰리는 연단 가까운 앞쪽에 자리를 잡고는 흰 갈기를 따 묶어놓은 빨간 리본들을 자랑하려고 머리를 흔들어댔다. 맨 마지막으로 고양이가 들어왔는데 늘 그랬듯이 가장 따뜻한 곳을 찾아 주위를 한번 둘러보다가 복서와 클로버 사이에 비집고 들어가 앉았다. 고양이는 메이저가 연설을 하는 동안 그의 말은 한마디도 듣지 않으면서 줄곧 뭐가 기분이 좋은지 그르렁거렸다. 뒷문 뒤 횟대에서 잠든 길들여진 갈까마귀 모제스만 빼고 모든 동물들이 다 모였다. 모인 동물들이 모두 편히 자리를 잡고 관심 어린 시선으로 기다리는 것을 보자 메이저는 목청을 가다듬고는 연설을 시작했다. 동물들 내가 지난밤에 꾼 이상한 꿈 이야기는 이미 다 들었겠죠. 그러나 그 이야기는 조금 나중에 하겠습니다. 앞서 다른 이야기를 좀 하죠. 여러분, 앞으로 내가 여러분과 같이 지낼 수 있는 날도 몇달 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죽기 전에 내가 습득한 지혜들을 여러분들에게 전해야만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는 참 오래도록 살아오면서 혼자 우리에 있을 때면 많은 시간을 생각에 잠겨보내곤 했죠. 그래서 나는 지금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어떤 동물들보다도 이 지상에서의 삶의 본질을 잘 이해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이것에 관한 이야기를 하려는 것입니다. 자, 동물들 우리의 삶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똑바로 생각해 봅시다. 우리의 삶은 비참하고 고단하며 또 아주 짧게 지나가 버립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툭 던져지면 겨우 목숨만 유지할 수 있을 정도의 먹이만 받아 먹으며 숨이 붙어 있는 한, 젖 먹던 마지막 힘까지 다 짜내어 노동을 해야만 합니다. 그러다가 결국 아무런 쓸모가 없어지게 되면 정말 끔찍하도록 잔인하게 도살을 당하지요. 영국 땅의 어떤 동물들도 한 살이 넘어서서는 행복과 여가란 꿈도 못 꾸는 겁니다. 영국의 동물들에게는 자유가 없어요. 우리 동물들의 삶은 이처럼 비참하게 죽도록 일만 하는 것입니다. 너무도 명백한 진실이 아닙니까? 그러면, 이런 것이 과연 자연의 질서란 말입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이 너무나 척박하여 여기에 살고 있는 우리들이 버젓하게 살아갈 형편이 못되기 때문입니까? 동무들, 정말 천만의 말씀입니다. 영국의 땅은 기름지고 기후 역시 좋습니다.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은 수의 동물들에게 식량을 듬뿍듬뿍 주고도 남아 돌 겁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농장만 하더라도 12마리의 말과 20마리의 암소, 수백마리의 양을 먹일 수 있을 거예요. 그것도 이들 모두 지금으로서는 상상조차 할수 없을 정도로 편안하고 품위 있게 살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이처럼 비참한 삶을 계속하고 있는 겁니까? 그건 우리가 힘들게 일해놓은 것들의 대부분을 인간들이 몽땅 빼앗아가 버리기 때문입니다. 동무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이 있습니다. 그건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바로 인간입니다. 인간은 진정 우리의 유일한 적입니다. 인간을 이 땅에서 축출합시다. 그러면 이 굶주림과 고된 노동도 뿌리채 뽑혀 영원히 사라질 겁니다. 인간만이 유독 생산은 하지 않고 소비만 하는 동물입니다. 그들은 우유도 짜지 못하고 알도 낳지 못하며 쟁기를 끌 만큼 힘이 센 것도 아니고 토끼를 잡을 만큼 날 새지도 못해요. 그런데도 모든 동물에 제왕 노릇을 하지요. 그들은 동물들에게 일을 시키고 그 대가로 겨우 굶어 죽지 않을 만큼의 먹이만 줄뿐 나머지는 몽땅 자신들이 차지해버립니다. 우리는 힘들게 땅을 일구고 배설물로 땅을 기름지게 하지만 우리에게 남는 것은 말라붙은 가죽밖에 없습니다. 바로 앞에 앉아있는 암소 여러분, 당신들은 지난 한해 동안 수천 갤런의 우유를 생산하지 않았습니까? 새끼들이 튼튼하게 자라도록 먹였어야 할그 우유는 어떻게 되었죠? 마지막 한 방울까지 우리 적들, 인간들이 다 먹어치워 버렸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암탁 여러분, 지금껏 수많은 알들을 낳았지만 그 중에 병아리로 부활을 한 것은 과연 몇 마리나 됩니까? 그 나머지는 모두 존스 일가의 돈벌이를 위해 시장에 내다 팔아버렸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클로버, 당신이 낳은 네 마리의 새끼들은 어디에 있소? 늙음하게 당신을 부양하고 기쁨이 되어야 할그 아이들 말이오. 모두 한 살이 채 되기도 전에 다 팔려나갔고 이제는 영원히 못 보는 것이죠. 네 번의 해산과 들에서의 온갖 힘든 노역에 대한 대가로 하잘 것 없는 여물과 마국간 외에 당신이 받은 것이 도대체 무엇이 있습니까? 그리고 이런 비참한 삶마저 우리는 제대로 다 살지 못하고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나야 운이 좋아 지금껏 살았으니 불평할 건 없지요. 나는 열두 해나 살았고 자손들만 해도 4백이 훨씬 넘으니까요. 이것이 돼지가 누릴 제대로 된 생애입니다. 그러나 어느 동물들도 결국에는 잔혹한 칼날을 피할 순 없을 겁니다. 내 앞에 앉아 있는 어린 돼지 너희들도 모두 1년 안에 도살장에서 비명을 지르며 생을 마감하게 되겠지. 그 끔찍한 공포를 우리는 모두 겪게 되어 있습니다. 암소든 돼지든 암탉이든 양이든 그 누구도 피할 수 없는 겁니다. 말이나 개들조차도 처지가 더 낫다고는 할수 없을 겁니다. 복서, 당신의 그 건장한 근육에. 힘이 다 빠져버리는 바로 그날, 존스는 당신을 백정에게 팔아버릴 것이고, 그 백정은 당신의 목을 따 삶은 뒤 사냥개의 밥으로 던져줄 겁니다. 개들도 늙어서 이빨이 빠져버리면 존스가 그들의 목에다가 벽돌을 매달아 가까운 연못 속에 빠뜨려 죽이겠죠. 자, 그러면 동무들. 우리의 이 모든 악질적인 삶이 인간의 잔혹한 행포 때문이라는 것이 너무나도 명백하지 않습니까? 인간만 몰아냅시다. 그러면 우리가 힘들어 일한 것들을 우리가 차지할 수 있으니까요. 겨우 하룻밤새 우리는 풍요롭고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밤낮으로 혼신의 힘을 다해 인류를 전복시키기 위해 노력하는 것. 동무들이여, 내가 전하는 메시지는 바로 이것입니다. 바로, 봉기를 하는 겁니다. 언제 그 봉기가 있을지 정확히는 알수 없습니다. 일주일 안에 있을 수도 있고, 수백 년이 지난 후일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내 발밑에 이 집단을 보는 것만큼이나 분명한 것은 언제가 되었든 정의는 이루어질 것이라는 겁니다. 동무들이여, 얼마 되지 않는 여생이나마 정의가 실현되는 모습을 똑똑히 지켜봅시다. 그리고 무엇보다 나의 이 메시지를. 여러분의 후손들에게도 전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리하여 미래의 세대가 투쟁을 이어받아 마침내 승리를 쟁취하도록 합시다. 그리고 동무들이여, 여러분들의 결심이 흔들리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어떤 말에도 현혹되어서는 안 됩니다. 인간과 동물들이 서로 같은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으며 인간의 번영이 곧 동물들의 번영을 가져다 준다는 말에 절대로 귀 기울이지 마십시오. 모두가 거짓말입니다. 인간은 자기 자신 외에는 어떤 생물의 이익에도 관심을 갖지 않으니까요. 그래서 우리 동물들은 모두 철저하게 단합하여 철저한 동지애를 가지고 인간과 투쟁해야 합니다. 모든 인간은 적이고 모든 동물들은 우리의 동지입니다. 바로 이때 큰 소동이 벌어졌다. 메이저가 연설하는 동안 큰쥐네 마리가 구멍에서 기어 나와 엉덩이로 고추 앉아 그의 말을 듣고 있었는데 개들이 쥐들을 발견하고는 덮치려 한 것이다. 쥐들은 재빠르게 구멍 속으로 뛰어들어가 목숨을 건질 수 있었다. 메이저는 발을 들어 조용히 하라고 제지했다. 동무들! 하고 그는 말을 계속했다.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쥐나 산토끼 같은 야생동물들은 우리의 친구일까요? 적일까요? 투표를 하기로 합시다. 나는 이 문제를 회의에 제안하는 바입니다. 쥐는 우리의 동지입니까? 즉시 투표는 이루어졌고 압도적인 차이로 쥐는 동지라고 결정되었다. 반대는 겨우 세 마리의 개와 한 마리의 고양이였는데 고양이는 찬성과 반대 모두에 투표를 했다는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메이저는 계속해서 말을 이었다. 거의 다 이야기한 것 같습니다. 다만 되풀이에서 말하건대 인간과 그들의 모든 행실에 대해 반드시 적개심을 가져야 한다는 것만을 명심해 주기 바랍니다. 두 다리로 걸어 다니는 것들은 모두 적이고, 네 다리로 걷거나 날개를 가지고 있는 것들은 모두 동지입니다. 그리고 또한 명심해야 할 것은, 인간과 대항에 싸울 때도 그들과 같은 형태를 보여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인간을 정복하고 난 뒤에라도 그들의 악행을 그대로 반복해서는 안 됩니다. 집안에서 살거나 침대에서 자거나 옷을 입거나 술을 마시거나 담배를 피거나 돈을 사용하거나 장사를 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인간의 모든 습속은 악덕에 속하는 겁니다. 또한 무엇보다도 우리 동물들은 절대로 동족을 억압해서는 안 됩니다. 약하든 강하든 영리하든 우둔하든 이들 모두가 서로 형제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다른 동물을 죽여서는 안 됩니다. 우리 동물들은 모두가 평등하니 말이에요. 자, 그러면 동지 여러분, 지난밤에 내꿈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여러분에게 자세하게 묘사를 하지는 못하겠습니다만, 그것은 인간이 사라지고 난 뒤에 있을 이 지상의 모습에 관한 꿈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꿈은 내가 오랫동안 잊고 있던 것을 다시 상기하게 해주었어요. 오래 전 나의 어린 시절에 나의 어머니와 다른 암태지들은 겨우 곡조와 첫세 마디의 가사만을 아는 옛 노래를 즐겨 부르곤 했었지요. 아주 어릴 때는 그 곡조를 나도 알았었지만 오래 전에 기억에서 사라져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지난밤 꿈속에서 그 곡조가 생각이 났던 겁니다. 더군다나 그 노래 가사까지 기억이 났습니다. 분명히 우리 동물들 사이에서 오랫동안 불려졌으나 수세대를 지나면서 잊혀져 버린 그 가사가 말입니다. 여러분에게 그 노래를 들려드리려 합니다. 나는 늙었고 목소리도 쉬었지만 내가 여러분에게 그 곡조를 가르쳐드리면 여러분들은 더잘 부를 수 있겠지요. 노래 제목은 영국의 동물들입니다. 메이저 영감은 목청을 가다듬은 뒤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다. 그의 말대로 목소리는 거칠었지만 무척 잘 불렀는데 그 노래는 클레멘타인과 라쿠카라차가 섞여 있는 듯한 감동을 자아내는 곡조였다. 가사는 다음과 같았다. 영국의 동물들아, 아일랜드의 동물들아, 온누리 모든 땅 위의 동물들아, 귀 기울여 들어보렴. 황금빛 미래를 노래하는 내 즐거운 소식을, 언젠가 그날은 온다네. 무도한 인간은 쫓겨나리니, 풍요로운 영국의 들판에는 우리 동물들만이 활보하리라. 코에서는 굴레가 사라지리라. 등에서는 멍해가 벗겨지리라. 제갈과 박차는 영원히 녹슬리라. 잔인한 회초리는 더 이상 소리 없으리. 상상도 할수 없던 더 많은 재산이 밀과 보리, 귀리와 건초가 클로버와 콩, 그리고 매플도 그날이면 모두 우리의 것이거늘. 찬란히 빛나는 영국의 들판. 더더욱 맑은 영국의 강물. 더 없이 달콤한 미풍의 향기. 우리가 자유로운 바로 그날이여. 그날을 위해 우리 모두 바치리. 그날이 오기 전에 죽을지라도 암소와 말, 거위와 칠면조. 자유위해 모두가 힘써 일하리니. 영국의 동물들아, 아일랜드의 동물들아 온누리 모든 땅 위의 동물들아 열심히 귀 기울여 널리 전하라 황금빛 미래를 노래하는 나의 소식을 메이저가 이 노래를 부르자 모든 동물들이 흥분의 도가니에 휩싸이게 되었다 그리고는 메이저가 노래를 끝내기도 전에 스스로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다. 가장 우둔한 동물들조차도 곡조와 가사 몇 마디를 외웠고 돼지나 개와 같이 똑똑한 동물들은 몇 분만에 노래 전체를 다 외워 버렸다. 그리고는 몇번 연습을 한 후에 농장 전체가 떠나갈 듯이 목청을 높여 영국의 동물들을 합창했다. 암소들은 우어 개들은 멍멍. 양들은 음매 말들은 푸르륵, 오리들은 꽥꽥거리며 노래를 불러댔다. 노래가 너무나도 마음에 들었던 나머지 연고 후 다섯 번이나 쉬지 않고 반복해서 불렀는데 아마 방에만 받지 않았더라면 밤새 계속해서 노래를 불러댔을 것이다. 불행히도 이 소란스러운 노래 소리에 존스 씨가 잠에서 깼는데 그는 침대에서 급히 일어나면서 다만으로 여우가 침입한 것이 분명하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침대 기둥에 항상 세워 놓는 총을 집어들어 어둠 속으로 육호탄을 발사했는데 이 총알이 헛간 벽에 박히면서 모임은 서둘러 해산이 되었다. 모두가 제자리로 도망쳐간 것이다. 새들은 횃대위로 날아올랐고 다른 동물들은 지프로 된 제자리로 기어들어가 농장 전체가 순식간에 잠 속으로 빠져들었다. 제2장. 그로부터 사흘이 지난 날밤 메이저 영감은 자는 동안에 편안히 숨을 거두었다. 그의 시신은 과수원 아래 기슬게 묻혔다. 이것은 3월 초순에 있었던 일이었다. 그후석달 동안 극히 비밀스러운 움직임이 진행되었다. 메이저 연설로 인해 농장의 제법 영리한 동물들은 삶에 대하여 완전히 새로운 안목을 갖게 되었다. 그들은 메이저가 예견한 그 봉기가 언제 일어날지 알지도 못했고, 또 그들 생전에 반드시 일어나야 한다고 생각하지도 않았다. 하지만 그것을 준비하는 것이 자신들의 의무라는 것은 분명히 자각하고 있었다. 다른 동물들을 가르치고 조작하는 일은 돼지들이 맡기로 했는데, 무리들 가운데에서 가장 현명한 존재들이라고 정평이 나있었기 때문이었다. 돼지들 가운데서도 스노우볼과 나폴레옹으로 불리는 두 마리의 수태지가 가장 뛰어났는데 존스 씨는 이들을 팔아먹기 위해 사육하고 있었다. 나폴레옹은 덩치가 크고 사납게 보이는 농장에서는 유일한 버크셔종 수태지로 말재주는 뛰어나지 않았지만 한번 마음먹은 것은 끝까지 해낸다는 평판을 받고 있었다. 스노우볼은 나폴레옹보다는 쾌활하고 말이 유창하며 생각도 상당히 기발했는데 그에 비해 기품이 좀 모자란다고 알려져 있었다. 농장의 다른 모든 수태지들은 식용돼지들이었다. 그 중에서 가장 유명한 자는 작달막하고 뚱뚱한 스퀼러라는 돼지였는데, 살이 올라 볼록한 뺨에 반짝이는 눈동자를 가졌으며 행동은 민첩했고 목소리는 날카로웠다.그는 언변이 꽤나 좋았는데 다소 어려운 문제를 놓고 논쟁을 할 때면 이리저리 뛰어가며 꼬리를 흔들어대었고, 그런 특유의 모습이 어딘가 꽤 설득력이 있어 보였다. 다른 동물들 사이에서 스킬러라면 검은 것을 흰 것으로 바꿔 놓을 수 있을 거라는 말이 있을 정도였다. 이세 마리의 돼지들은 메이저 영감의 가르침을 받들어 이를 하나의 완벽한 사상체계로 정립했고 거기에 동물주의라는 이름을 붙였다. 일주일에도 몇 번씩 존스 씨가 잠자리에 들고 나면 그들은 헛간에서 비밀 모임을 가졌고 동물주의의 원리 원칙들을 다른 동물들에게 설명해 주었다. 처음에는 이해를 못하는 자들과 반감을 가지는 자들이 많았다. 어떤 동물들은 존스 씨를 자기들의 주인님이라고 하면서 그에 대한 충성의 의무를 늘어놓기도 했고, 존스 씨는 우리에게 먹이를 주고 있지 않소. 그가 없어지면 우리 모두 굶어 죽습니다. 라는 지극히 유치한 말을 짓거리기도 했다. 또 어떤 동물들은 우리가 죽은 다음에 일어날 일에 대해 왜 신경을 써야 하는 거죠? 혹은 그 봉기가 어차피 반드시 일어나게 되어 있다면 우리가 그것을 위해 노력을 하든 안 하든 아무런 차이가 없지 않습니까? 라는 식의 질문을 했다. 세 마리의 돼지들은 이런 생각들이 동물주의의 정신에 정면으로 위배된다는 것을 이해시키는데 무척 큰 어려움을 겪었다. 그런 질문들 중에서도 가장 바보 같은 질문을 한 것은 흰 앞말 몰리였다. 그녀가 스노우볼에게 물어본 질문이란, 봉기가 일어난 뒤에도 설탕은 여전히 있을까요?였다. 없어. 스노우볼이 단호하게 말했다. 이 농장에는 설탕을 만들어낼 시설이 없어. 게다가 당신은 설탕이 필요하지도 않을 거요. 원하는 대로 실컷 길이와 건초를 먹을 수 있을 테니 말이요. 그러면 그때가 되어도 내 갈기에 리본을 계속 달수 있을까요? 하고 몰리가 물었다. 동무. 스노우볼이 계속해서 말했다. 당신이 그토록 아끼는 그 리본은 곧 노예의 휘장이라오. 당신의 자유가 그 리본보다 훨씬 가치가 있는 것이라는 점을 당신은 이해할 수 없단 말이오. 몰리는 이에 수긍을 하는 듯했지만 그리 확실한 눈치는 아니었다. 돼지들은 길들여진 갈까마귀 모제스가 늘어놓는 거짓말들을 맞받아치느라 더욱 크게 애를 먹었다. 존스 씨가 특히 기여워하는 애완조인 모제스는 첩자이고 밀고자였지만 그 또한 말솜 씨가 능수능란했다. 그는 모든 동물들이 죽으면 가게 되는 슈가 캔디 산이라고 불리는 신비의 나라의 존재를 알고 있다고 주장했다. 모제스는 그 나라가 구름 넘어 하늘 저편 어딘가에 있다고 하며 슈가캔디 산에서는 일주일 내내 일을 할 필요가 없으며 사시사철 클로버가 풍성이 자랄 뿐 아니라 울타리에는 사탕 덩어리와 박하과자가 열린다고 늘어놓았다. 동물들은 주둥이만 놀리고 일은 하지 않는 모제스를 싫어했지만 슈가캔디 산이 있다고 믿는 동물들도 제법 있었다. 그래서 돼지들은 그런 곳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이들을 설득시키느라 진땀을 빼며 논쟁을 벌여야만 했다. 돼지들의 말을 가장 잘 따르는 동물은 진마차를 끄는 복서와 클로버였다. 이 둘은 스스로 무엇인가를 생각해내는 것은 무척 어려웠지만 일단 돼지들을 그들의 지도자로 받아들이자 그들이 들은 말은 모두 소화를 해내 간단한 설명으로 다른 동물들에게 그것을 전했다. 그들은 헛간의 비밀 모임에 빠지지 않고 참석을 했으며 모임이 파할 때는 항상 영국의 동물들을 선창했다. 결국 봉기는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빠르게 그리고 보다 쉽게 일어났다. 지난 수년 동안 존스 씨는 동물들에게는 혹독한 주인이었지만 유능한 농장주였는데 최근 들어 여러 가지 불운한 일들이 덮쳐와 곤란한 처지에 빠진 상태였다. 그는 소송에서 저 많은 돈을 잃은 뒤 크게 낙담하여 건강을 해칠 정도로 지나치게 술을 마셔댔다. 때로는 며칠간을 계속해서 부엌의 윈저식 의자에 푹 파묻힌 채 신문을 읽으면서 술을 마셔대다가 가끔 모제스에게 맥주에 적신 빵껍질을 먹이로 주면서 하루를 흘려보내곤 했다. 농장의 인부들은 게으르고 눈을 속이려 했으니 들에는 잡초가 무성해지고 축사 지붕이 낡아해졌으며 울타리는 허물어진 그대로였고 동물들은 먹이를 제대로 얻어먹지 못한 상태였다. 6월이 돌아와 건초를 수확해야 할 시기가 다가왔다. 마침 토요일이었던 성 요한일 전날에 존스 씨는. 윌링턴으로 외출을 나갔다가 레드라이언이란 술집에서 너무 과음을 한 나머지 다음날인 일요일 한낮이 되어서야 돌아왔다. 인부들은 아침 일찍 암소들의 젖을 짜내고는 토끼 사냥을 나가버렸기 때문에 동물들은 배를 골고 있었다. 존스 씨는 집에 돌아오자마자 곧바로 응접실 소파에서 세계 뉴스지로 얼굴을 덮은 채 잠이 들어버렸다. 그래서 저녁이 됐는데도 동물들은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있었다. 마침내 동물들은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다. 암소 한 마리가 뿔로 곡간문을 부수고 들어가자 다른 동물들도 모두 몰려들어가 곡물 상자의 머리를 박고 먹어대기 시작했다. 존스 씨가 잠에서 깬건 바로 그때였다. 곧바로 그와 인부 네 명이 달려와 채찍을 있는 대로 휘둘러대었다. 굶주려 있는 동물들에게 이것은 도저히 참기 어려운 짓이었다. 사전에 그럴 계획은 전혀 없었지만 동물들은 서로 한번 눈을 마주치자 일제히 그들에게 덤벼들었다. 존스 씨와 인부들은 갑자기 사방에서 뿔에 받치고 발길에 채이게 되었다. 사태는 이제 걷잡을 수 없게 되어버렸다. 그들은 이전의 동물들이 이처럼 대항하는 것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었고, 그래서 마음대로 채찍질하며 혹사해오던 동물들이 이처럼 갑자기 난동을 부리자 공포에 질린 나머지 정신을 잃을 지경이었다. 잠깐 동안 저항을 하던 그들은 포기하고 주랭랑을 쳐버렸다. 잠시 후 그들 다섯 명은 의기양양하게 추격해오는 동물들에게 쫓겨 한길로 향하는 마차샛길로 있는 힘을 다해 달아나고 있었다. 존스 부인은 침실 창문으로 밖을 내다보다가 이 사태를 목격하고는 황급히 소지품 몇 가지를 가방에 챙겨놓고는 반대편 길로 농장을 빠져나왔다. 모제스가 횃대에서 펄쩍 날아올라 그녀의 뒤를 따라날면서 까악까악 크게 울부짖었다. 한편 동물들은 존스와 그의 인부들을 한길까지 쫓아내어 버리고 다섯 개의 판자를 대어 만든 대문을 세차게 닫아 걸어버렸다. 그렇게 자신들도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어리둥절하는 그 사이에 봉기는 성공을 거둬버렸던 것이다. 존스는 쫓겨났으며 농장은 동물들의 차지가 되었다. 처음 몇분 동안은 동물들 자신도 그들의 봉기가 성공한 것이 도무지 믿기지가 않았다. 그들이 가장 먼저 취한 행동은 무리를 지어 농장의 경계선을 따라 돌며 뛰어다니는 것이었는데 마치 이 농장 어디에도 인간이라곤 숨어 있지 않다는 것을 확인하려는 듯한 모습이었다. 그런 다음, 그들은 축사로 우르르 몰려들어가 가증스런 존스의 통치 흔적들을 남김없이 제거했다. 마구간 끝에 있는 창고문이 부서지고 그 안에 있던 제갈, 콧돌개, 개사슬, 그리고 존스씨가 돼지와 양을 거세할 때 사용했던 섬뜩한 칼들이 모두 우물 속으로 내던져졌다. 곱비, 굴레, 눈가리개, 그리고 치욕적인 여물망태는 마당에 집힌 쓰레기 불더미 속에 던져졌다. 채찍도 마찬가지였다. 채찍이 불 속에서 타오르며 사라지는 것을 보면서 모든 동물들은 기뻐서 뛰어 돌아다녔다. 스노우볼은 장날이면 을에 말갈기나 꼬리에 매달아 치장하는 데 사용하던 리본들을 불 속으로 던져 넣으며 입을 열었다. 리본은 말입니다. 의복처럼 인간을 상징하는 것이라 봐야겠죠. 동물이라면 당연히 옷을 입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이 말을 들은 복서는 귀에 달려드는 파리를 막기 위해 여름이면 쓰고 다니던 조그만 밀짚모자를 얼른 가져와서 다른 것들과 함께 불더미 속으로 팽개쳐 버렸다. 눈 깜짝할 사이에 동물들은 존스 씨를 떠올리게 하는 모든 것들은 낱낱이 부수고 불태워 버렸다. 그런 다음 나폴레옹은 무리를 이끌고 곡간으로 가서 모두에게 정량의 두 배가 되는 옥수수를 나누어 주었고, 개들에게는 각각 비스킷 두 개씩을 얹어 주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은 영국의 동물들을 처음부터 끝까지 일곱 번이나 반복해서 부르고는 잠자리에 들어 지금껏 맛보지 못한 단잠에 빠졌다. 다음 날, 동물들은 여느 때와 다름없이 동틀 무렵에 일어났는데 문득 어제 벌어졌던 영광스러운 일을 떠올리고는 모두 방목장을 향해 달려나갔다. 방목장 약간 아래로는 농장 전체를 다 내려다볼 수 있는 작은 언덕이 있었다. 동물들은 언덕 꼭대기로 달려올라가 맑은 아침햇살이 가득한 사방을 빙 둘러보았다. 그랬다. 그것은 그들의 것이었다.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이 바로 그들의 것이었다. 그런 황홀감 속에서 그들은 온 사방을 뛰어다녔고 흥분에 도취되어 하늘 높이 펄쩍펄쩍 뛰어올랐다. 그들은 이슬 덮인 풀밭 위를 뒹굴며. 달콤한 여름풀잎을 한입 가득 베어 먹고 검은 흙덩이를 발로 차엎어 그 구수한 냄새를 들이마셨다. 그런 다음 온 농장을 돌아다니면서 곡물밭과 건초밭, 과수원과 연못, 그리고 덤불 등을 차례로 살펴보며 말문을 잊은 채 감탄에 젖었다. 그것은 마치 이제껏 한 번도 보지 못했던 광경 같았으며 그 모두가 자신들의 것이라는 사실을 그때까지도 믿을 수가 없었다. 그런 후에 그들은 줄을 지어 농장의 축사로 돌아와 존스 씨가 지내던 집문 밖에 굳은 표정으로 모여섰다. 그 집도 그들의 것이었다. 하지만, 그들은 안으로 들어가기가 두려웠다. 그러다 잠시 후 스노우볼과 나폴레옹이 어깨로 문을 들이받아 열어젖히자 동물들은 일렬로 집안에 들어섰는데 혹 무엇이라도 건드리기나 할까봐 매우 조심스럽게 움직였다. 그들은 발끝으로 이방저방을 다니며 귓속말로 수군대면서 눈을 의심할 정도의 화려한 사치품들, 깃털 매트리스로 만든 침대, 거울, 말털 소파, 브로셀 용단, 응접실 벽난 로 위에 걸린 빅토리아 여왕의 석판아들을 약간의 두려움마저 섞인 휘둥그레한 눈빛으로 구경했다. 그들은 아래층으로 내려오면서 몰리가 없어졌다는 것을 깨달았다. 다시 2층으로 되돌아가 보니 몰리는 가장 화려한 침실에 남아 있었다. 몰리는 존스 부인의 옷장에서 푸른 리본을 하나 꺼내 그녀의 어깨에 척 걸치고는 아주 멍청한 얼굴로 거울 속 자신의 모습에 넋이 나가 있었다. 동물들은 몰리를 향해 혹독하게 비난을 퍼붓고는 밖으로 나왔다. 식당에 걸려있던 약간의 햄을 가지고 나와 땅에 묻어버렸고 부엌에 있던 맥주통은 복서가 발구보로 차서 구멍을 내버렸다. 그 밖의 집안 물건들에 그들은 전혀 손을 대지 않았다. 이 농가를 박물관으로 보존하자는 것이 즉석에서 만장일치로 결정되었다. 그리고 그들은 어떤 동물도 이 집에서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에 의견을 모았다. 아침 식사를 끝낸 후 스노우볼과 나폴레옹은 동물들을 다시 불러 모았다. 동지 여러분, 스노우볼이 말을 꺼냈다. 지금은 6시 반이고, 기나긴 하루가 우리 앞에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건초를 거두어 드릴 것입니다. 그렇지만 먼저 유념해야 할 일이 하나 있습니다. 돼지들은 지난 석달 동안 존스 씨의 자녀들이 쓰다가 쓰레기 더미에 버린 낡은 철자 교본을 갖고 독학으로 읽고 쓰는 법을 익혀왔다고 그때서야 털어놓았다. 나폴레옹은 검은색과 흰색 페인트통을 가져오기에서는 한길로 통하는 다섯 판자로 된 대문으로 동물들을 데리고 갔다. 스노우볼은 돼지들 중에서 글씨를 제일 잘 썼기 때문에 앞발굽 관절 사이에 붓을 끼우고는 대문의 맨위 판자에 쓰여져 있던 매너농장을 페인트로 지워버리고 그 자리에 동물농장이라고 썼다. 이것이 이제부터 불려질 농장의 이름인 것이다. 이 일을 마치고 농장의 축사로 돌아온 뒤 스노우볼과 나폴레옹은 큰 헛간에 끝 담벼락에 세워둔 사다리를 가져오게 했다. 둘은 지난 석 달간 공부를 하면서 동물주의의 원칙들을 일곱 가지 개명으로 요약하는데 성공했다고 설명했다. 이칠 개명은 곧 벽에 기록될 것인데 그것은 영원 불멸의 규범으로서 동물농장의 모든 동물들이 앞으로 영원히 지키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었다. 스노볼은 제법 애를 써가며 사다리로 올라가 글을 쓰기 시작했고 스킬러는 몇 계단 아래서 페인트통을 들고 있었다. 7개명은 검은 타르치를 한 벽면에 큼지막하게 흰 글씨로 쓰였고, 그래서 30야드나 떨어져서도 알아볼 수가 있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았다. 7개명 1. 두 발로 걷는 자는 누구든 적이다. 2. 네 발로 걷는 자 혹은 날개를 가진 자는 모두가 동지다. 3. 어떤 동물도 옷을 입어서는 안 된다. 4. 어떤 동물도 침대에서 자서는 안 된다. 5. 어떤 동물도 술을 마셔서는 안 된다. 6. 동물끼리는 절대로 살해를 해서는 안 된다. 7. 모든 동물은 평등하다. 그것은 아주 깔끔하게 쓰여졌다. Friend, FRIEND가 FREIND로 쓰여졌고, S자 중에 하나가 옆으로 뒤집어져 쓰인 것을 빼고는 철자도 모두 정확했다. 스노볼이 큰 소리로 그것을 다른 동물들에게 읽어주었다. 모든 동물들은 아주 흡족해하며 고개를 끄덕거렸고 좀더 영리한 동물들은 7계명을 그 자리에서 외우기 시작했다. 자, 동지 여러분. 스노볼이 페인트통을 내던지며 크게 외쳤다. 건초밭으로 갑시다. 명예를 걸고 존스와 그의 인부들보다 훨씬 더 빨리 거두어들이도록 합시다. 그런데 이때 얼마 전부터 불편해 보이던 암소 세 마리가 커다랗게 음모하고 뭐 소리를 질렀다. 그들은 지난 24시간 동안 우유를 짜내지 못했기 때문에 저통이 거의 터질 지경이었다. 잠깐 생각을 하던 돼지들은. 양동이를 가져오게 해서는 암소들의 젖을 훌륭하게 짜주었는데 이 일에는 돼지들의 앞발이 안성맞춤이었다. 곧 거품이 있는 뽀얀 우유가 다섯 양동이나 채워졌고 동물들은 그 우유를 아주 흥미롭게 쳐다보고 있었다. 이 많은 우유들을 어떻게 하지? 하고 누군가가 말했다. 존스는 가끔 우리의 먹이에 우유를 타서 주기도 했어요. 암탉 하나가 말을 받았다. 우유는 전혀 신경 쓰지 마십시오. 동지들. 나폴레옹이 양동이 앞으로 불쑥 나서며 큰 소리로 말했다. 그건 잘 처리될 겁니다. 지금은 건초를 수확하는 일이 더 중요합니다. 스노볼 동지가 앞장을 설 거예요. 나는 몇분 뒤에 따라가겠습니다. 가시죠, 동지 여러분. 건초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동물들은 건초밭으로 행진해 가서는 수확을 시작했는데 저녁에 일을 마치고 돌아오자 우유가 없어져 버렸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사람 사는 세상과 참 많이 닮아 있죠? 여기에 등장하는 동물들의 모습은 현대사회 인간 군상이라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프닝에 읽어드린 걸 기억하시나요? 모든 동물은 평등하다. 그러나 어떤 동물들은 다른 동물들보다 더 평등하다. 평등을 주장하는 이들이 자신은 평등하지 않게 특권을 누리는 위선적인 삶을 합류하는 걸 의미합니다. 이는 비단 20세기 중반의 소련에만 해당되는 얘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뒤의 이야기가 궁금하신 분은 책을 통해서 끝까지 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그럼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